안녕하세요. 6월 29일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욥의 변론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욥,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당신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비난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한 적이 없다. 살 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었고 부모 잃은 아이들도 많았었습니다. 바로 욥이 살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때 욥은 마음을 쏟아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기 원함을 알았기에 욥은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경건 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욥은 단순히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가난한 약자들을 욥은 도왔습니다. 그 증거로 욥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위를 탈까 염려하여 양털을 짠 옷까지 입혔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섬김이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선을 행했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던 욥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선행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시련 중에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삶을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욥과 같은 큰 고통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찾아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즉,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그를 고통으로부터 도와주는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처지를 경험하지도 않고서 먼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도와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것들 때문이요. 당신이 힘든 이유는 이런 이런 것들 때문이요라고 정확하지도 않은 판단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기에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이유? 식사 제대로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 게을러서는 아닐까요? 당신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이유? 뭐 학생 때 공부하지 않아서였겠죠.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권선징악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욥에게 깨달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약자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욥의 고통이 자신이 고통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선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잣대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그 고통이 사라지기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고통을 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일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 것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묻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하여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유 없는 고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유 없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힘든 고통 속에 있다면 그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